모든 학교의 시설물 관리 책임은 학교장이 맡고 있는데요. 학교 정문 폐쇄와 학교 운동장 내 시설 건립 또한 책임자인 교장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운동장 사용 여부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교장이 강행하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구 해화초등학교 주차장 공사에는 중부교육지원청 예산 1억 3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학교장은 공사 시작 전 주차장 건립 때문에 운동장 수업을 할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운동장을 줄여가며 주차장 공간을 만드는 건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혁신초등학교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주차장은 오로지 교직원들의 복지와 권리만 주장을 하셨고 아이들의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광진구 장안초등학교 정문 폐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교장이 안전을 이유로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진 사례입니다. 하지만 학교 시설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선 교장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뭐 스포츠 클럽도 하고 뭐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땐 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장이 사전에 운동장 사용 제한에 대해 학부모들과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차장 시설을 학교 체육 시설 내에 포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교육부의 해석이 있는데도 이를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운동장 폐쇄와 시설 건립 등 모두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로 시행한다지만 정작 운동장에서 뛰고 싶은 학생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